저는 드릴이 익숙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드릴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면 각질도 드릴로? 네, 발각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발각질도 화학 제품 사용 안 하고 100% 드릴로 이제 아기발 될 때까지 갈아댔죠. 그러면 네. 고객님들이 보통 악세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딱 기본 관리를 많이 하세요? 단골 손님들은 이제 아트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저랑 이제 취향이 많이 비슷한 손님들이 이제 거의 손님들도 저랑 같은 취향이시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은 아트를 많이 하시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을 많이 하세요. 아트판에 네. 아트가 되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트를 좋아해가지고 쉬지 않고 손님 안 계실 때는 거의 아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층도 네. 좀 다양한 편이에요? 저희 고객층은 주 고객층은 3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러면 컬러도 네.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컬러도 차이가 나는 게 20대, 20, 30대 분들은 이제 파스텔 계열이나 웜 컬러를 주로 많이들 하시고 저희 샵은 40, 50대 분들이 아트를 많이 하세요. 보석도 많이 붙이시고 막 취향이 확고하셔가지고 알아서 이제 컬러를 딱딱 잘 고르세요. 평균적으로 제일 하시면은 네. 유지력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저희 손님들 유지력은 이제 평균 한 달은 넘으세요. 그래서 뭐 5주 이럴 때 많이들 오세요. 네. 거의 주부분들이신데 네. 그 정도 유지력이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주부분들이시죠. 가정 살림도 다 하시고 유지력이 좋다고 너무 오랫동안 젤을 하고 계시면은 손톱 사이에 이제 물이나 이물 같은 게 꼈을 때 제대로 말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균이 번식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달은 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 샵에서 관리를 받아요. 네, 맞아요. 원장님은 네. 매일 네.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셀프로 이제 매일을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트팁을 아트팁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는 네일리스트가 돼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죠. 계속 노력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내일은 연수랑 오래 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네. 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내일에 관한 거는 그래서 뭐 기술적인 거나 뭐 이론적인 거나 뭐 그런 것도 되게 항상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그림만 잘 그리고 뭐 컬러만 잘 한다고 네일이 모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케어, 기본에 충실하자. 그게 저희 목표예요. 샵 운영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 있으세요? 아,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요?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오실 때마다 한 가득씩 이제 먹을 거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뭔가 그래도 시술하시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 저 고마웠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원타님, 네.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마감하세요? 저는 보통 요즘 여름에는 9시에 오픈해서 거의 밤 9시에 들어가요. 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이제 점심을 못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서 구운 계란 이런 거 준비해 오고 영양제를 꼭 먹어요. 끼니 많아요.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원장님만의 네. 다이어트도 하면서 건강하게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신랑의 지원이 정말 컸어요. 저희 신랑이 이렇게 안 해줬더라면은 저는 내일을 못했을 거예요. 애기 이제 갓 낳은 애기도 신랑이 다 봐줬었고 또 지금도 신랑이 5시 반에 딱 퇴근하면 저는 샵에서 일을 하고 신랑이 어린이집에 애기들 픽업해가지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랑이 많이 도와줘요. 원장님, 네일샵이 네. 이렇게 마트 안에 있어서 네. 좋은 점 있으세요? 너무 좋죠. 일단 주차가 정말 편하잖아요. 네일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여성 고객님이시니까 일단 주차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 안으로 오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주차였어요. 그리고 여기 초켜 파나로 마트가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마트 장을 보시거나 이제 센터에 뭐 운동하러 오시거나 할 때 보시니까 따로 홍보를 안 했어요. 그 점이 장점이에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마트라서 네. 단점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단점도 있어요. 저 2층에 저 혼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 데스크인 줄 알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문을 열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문까지 있는데. 네, 그리고 아니시면은 막 창문을 두드리시거나 옆에서 제가 시술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손님들이 안내를 해주세요. 그럴 때 나와주세요. 원장님이 가장 네. 자신 있는 마트가 어떤 네. 종류예요? 아, 자신 있다기보다도 제가 캐릭터랑 뭐 이런 거 핸드페인팅 이런 마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시는 손님이 제일 즐거워요. 네.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손에다가 해놓고 있으시면 많이 하시죠? 원장님 손 보고.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캐릭터 그리시면은 네. 네. 보통 양손 하실 때 몇 개 네. 정도 넣으세요? 한 손에 하나씩이 기본이시고 좀 캐릭터 많이 좋아하신다 하시면 두 개 정도 네. 넣어주세요. 근데 캐릭터가 가격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잘 못하시죠. 고객님들 시술하고 나서 사진 찍는 뭐 공간이라든지 사진 어떻게 찍는지. 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요. 그냥 여기다가 보자기 하나 올려놓고 그냥 바로 여기서 찍거나 친한 고객님들은 고객님이 알아서 저기 나무 잎이나 저기 유리창에다가 혼자 손을 막 이러시면서 놀다 가세요.